어디에서 할까 계속 협의하다가 대구에서, 왜냐면 대구에서 시작하셨어. 이불 가게로.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었어. 근데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거를 하나를 만들면 나도 만들어줘가 되고 또 만들어줘가 돼서 그 군인들 장성집 그 와이프들 사이에서 그 이불이 유명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냥 이불을 기는 게 아니라 그걸 조각 이불을 또 만드는 거야. 컬러별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예뻤겠어. 지금도 컬러를 그렇게 예쁘게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유명해져서 진짜 완전히 이제 샵을 차리게 됐고. 그래서 다 대구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한복까지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나 한복도 만들어줄래요?가 됐던 거죠. 딸이니까 엄마가 어떤 걸 입고 어떻게 하고 그 치밀하게 하는 것도 기대비 전혀 진짜 안 돼요. 국립대구박물관입니다. 이영희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금과문화 훈장까지 받았잖아. 그지? 가정주부였고 예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이불을 꾸미는 걸로 시작했어요. 예쁘다. 이거 독심? 네. 세상에 너무 많다. 아니요, 진짜로. 사실 백이민족 이전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색과 선을 중요시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색과 선이 살아있던 그런 나라였고 이렇게 직접 다 직접 손수 했는데 아 진짜 울컥한다 진짜로 보러 오셨어요? 그럼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모르고 작년에 대구 기증한다 그랬을 때 저는 저 혼자라도 오려고 미리 한복을 미리 맞췄어요.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어보겠어요. 이영희 선생님 한복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느낌 너무 좋고 너무 기뻐요. 이영희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너무 울컥한데. 그러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멋지게 잘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후세들에게 멋진 거 보여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울컥한다. 진짜 울컥하죠.
이영희의 딸, 제가 브랜드 이름을 사피라고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제 스스로 지었을 때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그녀의 딸로 살기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어떤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43년 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나열해서 정리하는 거. 그게 어떤 것이든 실패작이든 하다 마른 거든 뭐 그런 것이든 간에 그걸 완성작으로만 그 쇼에 나왔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 엄마의 발자취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그거를 보관도 하고 옛날 걸 보면서 엄마가 하여간에 유작들을 미완성의 것들까지 다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니까 엄마의 손길 다음 모든 거를 그대로 살리고자 그게 가장 큰 목표였어.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제 기록을 잘 남기는 걸 도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 디자인의 포인트라든지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록을 남겨서 정말 역사적으로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볍지 못한 춤추는